그 1번 중여수 이문, 2번 일루수 정성훈, 3번 좌익수 박용택, 4번 지명타자 서상우. 자신의 14승 가운데 10승을 이곳 잠실에서 챙겨냈고 특히 LG전에서는 3경기 2승에 1.93. 더군다나 이번 늘 일요일에 있었던 경기의 기록만 살펴보니까 일요일에 4경기라서 3승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1번 우익수 민병헌, 2번 지명타자 박건우, 3번 이루수 오재원, 4번 좌익수 김현수. 유재국 두산전 한 경기 7이닝 4사구 하나 홈런 하나 3진 5개 1.29의 평균자책점. 그때도 치킨은 맛있겠죠.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양의지 참 잘 칩니다. 예, 정말 편하게 치죠. 예. 스윙 메커니즘이나 전체적인 어떤 용인 양의지 선수가 자, 1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광남 선수가 조금은 이제 방심하지 않으나 6구 주자 1루 6구 몸쪽 달아나갑니다. 스윙 스트라우 2구 중견수 쪽 쭉 보답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1루에 더블아웃 인닝 종료. 잘 마주타고 이문은 선수가 아주 잘 처리를 해줬고요. 자 초고발 아칩니다. 김현수의 타구는 멀리 갑니다. 센터 담장은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백스크린 넘기는 시즌 15호 홈런 김현수. 선취점 두산 베어스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서상우 선수의 어떤 견제사 보는 장면 때문에 김현수 선수를 놓쳤는데 초구를 또 센터로 제타장 깊은 센터로 넘겨버립니다. 예. 자신의 15개 홈런 가운데 LG전에서 두 개를 때려내고 있는 김현수. 자 결국 선취점을 홈런 한 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말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스윙 제대로 가져갔고 백스크린을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자 오늘 MLB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큰 홈런을 쳐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쪽에서도 김현수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현수 선수의 스타일상 그러니까 미국 쪽이 메이저리그 쪽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흡 자체를 못 맞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좌측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측 펜스 그대로 넘어갑니다. 양석환 시즌 6호 홈런. 야 게임 재밌게 되네요. 홈런으로 점수를 해주고 홈런으로 그대로 뺏긴 점수를 찾아오는 LG 트윈스. 네. 그래서 몸쪽이 저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는 거죠. 유광남 빠른 타구입니다. 3루간 빠집니다. 유광 선수에 대해서 자기 스윙 빠른 스윙을 하거든요. 자 지금 대처를 해내죠.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1루 1루 대신에 병사는 굉장히 잘 끌어냅니다. 자 이번에도 우중간입니다. 우익수 깊숙한 타구 민병헌 선수가 잡아냅니다. 잘 따라왔습니다. 저기 잘 맞은 타구였는데 스타트 8구 아하 그러나 몰래 끌어나면서 만루의 기회를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 좌익수 쪽으로 높게 뜹니다. 김현수 마지막 펜스 앞에서 처리 3아웃 잘루말루. 그리고 좋은 수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2루간 2루수 빠져나갑니다. 자 서상우 선수가 결국은 안타를 때려내는군요. 자 스타트 6구 중견수 쪽 지금 서상우 선수 판단이 잡아냈고 예, 빨랐죠. 빠르게 1루로 귀루 1루 1루에서 아웃이죠. 아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서상우 선수가 주자가 됐을 때의 어떤 경험이 부족한 부분. 예. 오늘 루상에서 두 차례나 아웃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구 유격수 김재호 잡습니다. 원아웃. 보여지는데요. 높게 제거된 겁니다. 이번에는 우익수 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 민병헌이 빠르게 따라갑니다. 선상 쪽. 잡아냅니다. 투아웃. 로테이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데. 자 이번에도 윅수 쪽 윅수 따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자 지금 민병 선수가 트윙 모션 한번 해봤고요. 느린 변화고 스윙슛. 4구 지금도 좀 높았죠. 스트레이트 볼넷 김재호 걸어나갑니다. 오늘 볼넷 두 개 얻어나가고 있는 김재호. 자 스타트 5구 자 그러나 바운드만 베이스마크 튀었죠. 야 여기서 또 묘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3루 1루
지금은 힘들. 3앤 1 제5구 1루자 스타트 5구 잡아 당깁니다. 3루가 빠집니다. 3점 허민 1루자 2루 돌아와서 3루까지 박건우 1타점 적시타입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2대1 오호 공 빠지네요. 공 빠지네요. 볼의 방향 놓쳤고 3점 허민 1루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야 여기서 균형이 무너지는데요. 3대1로 벌어집니다. 지금 7루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오재원이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4대1 석점 차로 앞섭니다. 두산 베어스의 7회 말 공격 6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1루 자 원아웃 이후에 김지호의 볼넷부터 민병헌, 박건우, 오재원, 김현수까지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예. 자 아주 걸렸어요. 자 1루와 2루 사이에서 런던. 자 시간을 끌어주고 있죠. 자 오재원 선수도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홈으로 세도 자 홈에서 아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태그는 안 됐고요. 예.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갔을 때 아 최경태 선수의 볼이 오른 손에 있었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점을 더 보태죠. 안타없이 네 번째 타석에 정수빈 초구입니다.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중견수 따라죠. 중견수 킬 넘기느냐 넘겨버렸습니다. 원번으로 펜스를 때렸고 우상의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정수빈은 어느새 3루에 들어갑니다. 싹쓸이 3루 탑니다. 균형이 확실하게 무너지는데요. 지금 8대1입니다. 꼭 반드시 잡아내는 예. 아,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리면서 9대1 김지호의 1타점 적시타입니다. 7회 말아만 8점을 얻고 있는 두산 베어스. 자 노경원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23경기라서 1승 4패 4세이브 6.14의 평균 자책점. 자 이루스 대시 이루스 잡아서 토스 아웃 선행주자 잡아냅니다. 5구 잡아당긴 타구 3루수가 잡아서 2루 늦었고 1루 아웃입니다. 투아웃 주자 2루.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주환 선수의 베이스 카바가 조금 늦어졌죠. 예. 바깥쪽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9대1로 두산 베어스의 승리. 자 이로써 유희관 선수가 시즌 15승을 만들어내면서 다승 단독 선두자리 계속해서 유지합니다.